대중음악 백년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곳이 경주에 있습니다. 바로 한국대중음악박물관인데요. 한국대중음악 태동기부터 한류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록과 세계 소리 발명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5년에 개관한 경주보문관광단지 한국대중음악박물관 한국인들의 희로애락을 품고 있는 대중음악을 듣고 볼수 있는 곳입니다. 국내 최초 대중음악부터 K-POP까지 대중음악 100년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896년 노래가 녹음된 에디슨 실린더 음반부터 BTS 등 K-POP까지 한국 대중음악 역사를 시대별로 접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슬픔을 달래준 음악과 광복의 기쁨, 분단의 아픔을 담은 노래도 들을 수 있습니다. 소리 예술과학 전시관에서는 1926년 미국 대형 극장에서 직접 사용된 음향 장치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한국 대중음악박물관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한 사립박물관 미술관 온라인 컨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학교운 대중음악을 주제로 다양한 영상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소장품들의 이야기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또그 소장품들과 만, 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관광객과 시민들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오디오 장치를 통해 듣고 싶은 곡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어 다시 찾기도 합니다. 저한테는 2000년대 음악들이 제 세대에 많이 즐겨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 그런 사진이나 그리고 앨범들을 다시 보면서 그때를 다시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고. 한국 대중음악박물관은 대릉원과 황리단길, 월정교 등과 함께 경주 여행에서 꼭 가야 할 곳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헬로 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